지난 시간에 이어서 쿠드롱 선수의 공략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그린처럼 이렇게 쳤는데, 2019년에 쿠드롱 선수가 첫 번째 PBA 챔피언이 될때 결승전, 강민구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1세트 4이닝에서 나온 배치네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대대에서 3쿠션 치시는 분들, 저보다 잘 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막 대대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난타 연습 많이 해봤자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난타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해진 배치를 20번 정도 성공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연습할 때 20번 이상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의 단순한 경험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구 지도사 연수 과정에서 스포츠 교육학 그런 내용을 연수를 봤는데 뭐 반드시 나온다기보다 그런 연수 과정을 밟다 보면 당구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좀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연습만 했다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연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구 연습은 이렇게 해야지 좀더 효율적이겠구나. 왜냐하면 당구가 쉽지 않거든요. 잘 늘지 않습니다, 쉽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쿠드롱 선수는 이렇게 득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라인대로 보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일단 5 and half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응용해서 쓰자는 겁니다. 맨날 친 사람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이 길을 알겠죠. 하지만 대대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내야 이게 공이 득점이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나마 그 기준을 찾아주는 것,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5 and half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5 and half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5 and half 시스템을 쓸 때는 목표 지점이 되는 3쿠션 지점을 먼저 설정하죠. 그래서 테이블 위쪽 단쿠션 쪽에 가까운 내 공이 출발해서 코너로 가기 위해서는 25 정도에 떨어져야 이렇게 갑니다. 내 공이 이쪽 코너 근처에서 출발한 공이라면 20에 떨어져야 코너로 가지만 이 위쪽에서 출발한 공은 대체적으로 25 정도에 떨어져야 이렇게 갑니다. 세게 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적당한 힘으로 쳤을 경우에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공은 요것보다 요것을 평행이동 하면 요렇게 되니까 요 정도에 도착하면 득점이 되는 것인데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게 되면 3쿠션에 도착했을 때 거의 무회전화, 회전이 많이 죽기 때문에 회전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도착해도 득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은 저라면 여기를 잡는데 쿠드롱 선수는 실제로는 여기에 떨어뜨렸네요. 저는 여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30, 25, 24 또는 23이라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보내면, 30 출발, 10, 20에 오죠? 이렇게 했을 때, 28 출발, 8, 20에 오죠? 그런데, 똑같은 곳이라도, 이거는 5 and half는 2팁의 회전이기 때문에, 3팁의 회전을 주고 여기까지 보내면, 여기가 아니라, 20이 아니라, 23까지 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회전을 많이 주고 4분의 1 정도의 얇은 두께를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 이상 떨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이 빨간 공 얇게 치는 방법도 있는데 얇게 치려다가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도 있고 노란 공 치는 것보다는 더 얇은 두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는. 근데 저는 이런 거 쿠드롱 선수는 오른손으로 쳤겠지만 저는 그냥 왼손으로 쳐버립니다. 왼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3팁 회전 줄거다 주고,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저는 쿠드롱 선수보다 좀 세게 쳤네요. 쿠드롱 선수는 요 정도에, 공이 요 정도에 멈출 정도로 쳤는데, 저는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맞고 여기 왔으니까 좀더 세게 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